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기아고요. 오늘 주가 빵빵입니다. 전날 가격 그대로 맞춰놓고 끝냈고 캔들이 조금 작아졌고요. 시가 좀 띄웠지만 반도체가 뭐 강했다 라는 핑계를 대기에는 현대차가 또 너무 양봉이었고, 그쵸? 오늘 코스피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러면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기아는 내일 좀 양봉턴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그리고 12만원과 한 11만 7천원? 이 사이에다가 종가를 끝내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캔들 형태로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 뭐, 시가가 뭐 얼마나 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 정도? 캔들만 만들어주면 좀 무난한 패턴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 정도만 해줘도 이게 지금 저점도 나름 올려주는 그 패턴이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등락 구간을 충분히 만들었기 때문에 차트가 완전하게 뭐 망가졌다라고 보긴 힘들거든요. 여전히 앞 구간에 이 박스권의 중단 라인이 11만 5천원이고 이 가격을 이탈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이 구간이 그래도 조금 더윗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두개 캔들로 하단 라인으로 내려왔는데 뭐 위에 갭도 살짝 열려 있고 뭐 배당 맞고 내려온 거니까, 그쵸? 오늘 금투가 빨간불이지만 금투 빨간불은 의미가 없습니다. 금투 애들이 뭐 매수하는 게 그렇게 뭐 주가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이런 애들이 들어오면은 수급이 좀 지저분해지긴 해요. 문제는 외국인. 근데 외국인 매도가 나온 거를 감안하면은 오늘 생각보다 주가가 좀잘 버텼다. 시가가 뜬 채로 밀렸기 때문에. 그쵸? 현대차를 보면 일단 외국인 기관 둘다 양매수가 들어와줬고 외국인 포지션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랑 기아가 주가를 계속적으로 반대 패턴을 보일 확률은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기아가 그동안 조정을 한 번도 주지 않았고, 현대차는 나름 조정의 액션을 한두 번, 세번 줬단 말이죠. 그 차이로 먼저 현대차가 좀 반등을 보여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무난하게 양봉 두 개만 만들어줘도 바로 신고가 도전도 가능한 포지션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종가가 12만원 위로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 기대감이 조금 더 올라간다. 이 정도로 딱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내일 아래쪽으로 혹시나 음봉을 준다? 그러면은, 그때는 약간 좀 우리가 장기전을 준비해야 될 수도 있겠다. 그 정도만 감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내일 11만 5천원을 이탈할 확률은 개인적으로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키움 쪽 매수가 조금 들어오긴 했지만, 뭐 어차피 지금 3음봉 구간이기 때문에, 그 수량 자체가 크게 의미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시장이 FOMC 끝나고 반도체가 주도권을 가져갔거든요. 오늘 같은 날은 반도체 쪽으로 돈이 너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기아 같은 종목이 딱히 이제 빨간불을 보여주지 않아도 시장을 그냥 미장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단 말이죠. 삼전 하이닉스 두 개만 올라도 시가총액 절반 넘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반도체 쪽이 조정을 보여줄 때 그때 좀 양봉을 보여주고, 현대차가 오늘 양봉을 보여줬다 보니까 현대차는 하루 정도 쉬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 차트가 지금 굉장히 정석적으로 반등을 보여준 거예요. 제가 이때도 현대차는 지금 바로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게 그냥 딱 어떻게 보면 기아 포지션이랑 똑같은 데서 그냥 반등을 보여준 거란 말이죠. 기아도 지금 자리에서 반등을 보여주면은 현대차 흐름이랑 똑같이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박자가 약간 엇박자가 나서 그런 거지 이 흐름만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기아 음봉 3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기아의 주가가 현대차 그저께 요 구간 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내일 이런 식으로 윗꼬리 달고 기아도 똑같이 윗라인으로 양봉 다시 한번 뽑아주는 거, 요거 한번 기다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뭐 좋은 흐름을 유지해 주면은 기아 같은 이런 시장 주도주급 종목이 쉽게 무너질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대신에 매매는 열심히 해야죠. 지금 시장 굉장히 좋고 반도체도 막 날뛰고 그다음에 이차전지 쪽도 잘 버텨주고 있고, 딱히 시장 하방 압력을 만들 만한 요인이 보이지 않거든요. 반도체 조정 줄때또 반도체에 괜찮다고 생각한 종목들 분할로 또 들어가면 되는 거고, 다시 한번 또 순환 사이클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2월이랑 똑같이 노려보시면 됩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시고 기아 남겨주시면 다음 주 시장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이번 주25% 목표로 하고 27%로 마무리가 됐는데, 다음 주 특히나 이렇게 시장이
한번 팍 하고 치고 올라갈 때, 이럴 때가 기회입니다. 이럴 때 수익이 굉장히 또잘 나니까, 가만히 내 종목 올라가는 것만 기다리지 마시고, 시장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내가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저희 종목 같이 매매해보시면 많은 도움 될것 같아요.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